어때? 뭐요? 힘들어요? 어, 피곤해. 피곤해요? 자, 뭐 하나 더 보여줘? 어, 알았어. 왜? 아니. 많이 보여주세요. 어, 잘 하나 보여주세요. 자, 오늘 보여줄 거는 처음 이제 배우러 오신 분이야. 근데 레슨을 몇 번 했냐? 네 번 했어, 네 번. 네 번? 네 번. 딱 네 번 했다고. 4회. 그렇지.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. 수의 뼈대를 만들어야 된다. 층이 뼈대를 만들어 놓고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. 이 뼈대가 중요한 거거든, 스윙은. 특히 교정할 때, 특히 또 처음 배울 때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. 몇 번 했다고요? 네 번. 네 번? 어, 그래서 네 번 했었다. 한번 볼까? 자, 이제 테스트 영상이에요. 자, 봐봐, 치는 거. 그렇지. 너 어때 보여? 어때 보여? 그냥 초심이네. 그렇지. 자, 그냥 다 한 면으로 다 문지러 치지, 그지? 문지러 치고, 아이쿠야. 스텝도 안 되네. 다 안 되지. 한 면으로 문지르고, 아이고 문지르고, 한 면으로 문지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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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다 문지르지. 라켓도 못 잡는다. 그지? 문지르지. 막 잡는 거지. 어때 보여? 무슨 환자 같아? 경증. 경증이다. 중증이다. 막 이렇잖아. 저분은요? 중증. 중증. 잘못 본 거야. 잘못 본 거야. 다시 봐. 경증도 아니고 중증도 아니잖아. 봐봐. 자, 봐. 그렇지. 어때? 때가 안 묻어 있잖아. 때가 안 묻어 있다고. 그러네. 뭐야? 응? 신생아야. 이제 막 배우는 단계라고. 중증 환자도 아니고 경증 환자도 아닌 거야.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. 나 이런 사람도 너무 좋아해. 저런 사람들? 그래. 저런 사람들? 어, 다시 봐봐. 때가 안 묻어 있잖아. 자, 봐봐. 어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? 뭐가 돼 있어? 힘을 쓸 줄도 모르는 거야. 그렇지? 때가 묻어 있어? 안 묻어 있어? 안 묻어 있어. 그렇지. 환자다 아니다? 신생아. 환자가 아니다. 신생아다. 그렇지? 잘 꾸며주면 되는 거거든. 잘 입혀주고, 응? 잘 걷게 해주고, 뛰게 해주고, 잘 말하게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내가 그 뭐라 그래서 경증 환자를 좋아하고 또 이런 때가 묻지 않은 사람도 내가 좋아한단 말이지. 왜? 금방 만들 수 있거든. 레슨 4회하고 만든 걸 보여줄게. 자, 2월 9일이지. 정확히 2월 9일, 그지? 2월 9일이고 3월 9일, 그지? 3월 9일. 자, 봐봐. 딱 한 달. 자, 지금 뼈대를 잡은 거 봐봐. 항상 뼈대 잡을 때 뭐라 그러죠? 이 주관절을 사용하는 그 뼈대를 잡아야 된다 그랬지. 대신에 어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. 자, 보자. 그치. 어때? 자, 스냅스로 하고, 바로 오브이 체킹하고, 그지? 어유. 그치. 어때? 스윙트리 어때? 뼈대가 잘 들어가네. 그치. 보이지? 나 분절해서 사용할 줄 알고, 그치. 어깨 축도 잘, 잘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던지고 있지, 그치? 그치. 그렇지. 그렇지. 스냅. 자, 스냅스로. 그렇지. 아주 미숙하긴 하지만 어때? 스윙 트리. 그렇지. 이거거든. 깔끔하지? 손목 쓰고 딱 바로 때리자마자 바로 딱 세워주고 아주 천천히 클리어를 쳐도 어때? 어이, 빵빵 나가는 거지. 쫓아나. 그렇지? 저렇게 돼야 되거든. 그지? 힘이 안 들어오고. 그렇지. 저기서 이제 어깨축이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스윙 시간을 길게 해서 더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안 된다. 팔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. 그렇지. 네 번 했다고 안 믿겠어, 이거. 안 믿겠지? 이 정도야. 아, 이분은 지금 게임을 하면 게임은 안 될 거야. 게임은 안 되지만 스윙 트리 잘 써가기 때문에 조금씩 게임 좀 많이 하고 볼 감각 익히고 난타도 많이 치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. 그럼 이제 저분은 이제 뼈대가 잡혔으니까 기본기 잡혔으니까 이제 뭐 해요? 기본기가 잡힌 건 아니지. 기본적인 포핸드, 백핸드, 큰 스윙에 대한 트리. 응? 이 골초가 탄탄해지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볼도 많이 치고 게임도 많이 하면은 트리 안 무너진다 이 말이야.
안 무너진다고. 여기서 좀 더 작은 동작도 나오고, 여기서 좀 더 큰 동작도 나오고. 뭐 배드민턴에서 얼마나 많은 볼들이 있어. 이런 볼, 이런 볼, 이런 볼, 낮은 볼, 높은 볼, 빠른 볼, 좀 늦은 볼, 다양한 타점, 그지? 이런 거에 있어서 이 틀이 안 무너지고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파생되거나 조금 조금씩 확장돼서 자연스럽게 몸에 최적화된 스윙 틀이 자꾸 만들어진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. 그러면은 여기는 초심자들이 많이 오면 좋겠네요. 초심자들이 많이 오면 좋지만 전문 전문이잖아요. 아, 그렇지. 초심자들도 이제 뭐 무려 한 5년 7년 돼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초심자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이런 어떤 또 때가 안 묻는 분들은 금방 만다 이거야. 끝났잖아. 끝. 자, 여러분들 주변에 배드민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, 이게 신생아 이런 분들은 꼭 보내주시면 이게 스윙의 뼈대를 제가 아주 잘 잡아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중증 환자도 괜찮지만 경증 환자나 아니면 이렇게 때가 묻지 않은 분들은 대환영입니다. 예!